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만은 간밤 미국 증시는 S&P500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S&P500은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네, 전일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대로 S&P500이 최고치를 무난하게 경신하는 모습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어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쭉 밀리면서 마무리를 아쉽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로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 더욱더 풍부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즐기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더욱더 풍성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이어지는 증시 9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장원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3대 지수가 전부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아직 강세장 진입은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93%, 나스닥 1.53%, 다우지수 0.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급이 중소형주로 많이 몰리면서 러셀 2000 편입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도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 수요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외신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불마켓이 도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가 쪽집게로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주식시장 약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약세론자 중 한 명인데 주식시장 약세 가능성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공식적인 약세장이 종료됐다고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기대감으로 볼 게 아니라 시세 하락 전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마이클 윌슨이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윌슨하고 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강세장이 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장단기 금리차라는 지표에 대해서 딱 그 하나만 알아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심각하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적 강세장이 나온 적은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4,300선을 돌파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연중 목표치를 4,500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00포인트밖에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불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페드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제 연준은 이제 뭐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중단할 거다. 일단 뭔가 금리가 인하되진 않더라도 일단 더 이상의 금리 압박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또 한몫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때, 금리를 인상을 중단할 때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가 잡힐 것 같을 때만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이제 만약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가 잡힐 거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실업률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선행하는 데이터들이 실업률이 슬슬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물가가 잡히면 실업률도 같이 오르는 게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물가가 잡히고 실업률이 늘어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긴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더 안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페드 와치 기준으로 말이죠. 80%의 사람들이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재밌는 거는 그다음에 가서는 이제 또 오히려 올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가운데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관련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특히 3%나 올랐습니다. 네, 마이크론 잘 올라줬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주나 AI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부터는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슈 분석이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수준에 도달을 했고 현재 어마어마한 콜옵션 물량들이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역대급의 콜옵션 매수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도 하고요. 관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하락 추세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제표로만 보면 매출이 분기마다 급감하고 적자 전환까지 한 데다가 악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로 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공부를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크고 특히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이런 시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은 반도체 어제 매출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말이죠 최근에 우리 시장 끌고 갔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AI 아니겠습니까?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고 거기 뭐 헤지펀드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레이 달리오도 AI 참 좋은 거는 같은데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AI 관련주로 뭐 다섯 개 이거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예,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인물인데요. AI가 이제 매우 뛰어난 기술이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렇게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AI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거고 다양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나 스마트폰 같은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이 반드시 명과 암이 존재한다. 뭔가 이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생존 자체를 이제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최근에 한 애널리스트가 AI에서 큰 수혜를 볼 만한 주식 다섯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빅테크 종목들이 가장 큰 AI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AI 수혜를 입어서 빠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회사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개 회사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빅테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과열돼서 고점인 건 사실은 전문가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버블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옵션 매수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경제나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 시장이 좀 뭔가 너무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보기에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이 유연하게 이 수익을 안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면서 단기적인 매수만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가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게 아닌데 1년, 2년으로만 보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의 어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데 향후 기대 수익을 먹을 만한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수익을 보는 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죠, 그리고 AI죠, 계속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어제 또 2% 또 올랐어요. 매일 이렇게 오르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전에 분석했었을 때 시총이 1,000조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 2위부터 9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도요타나 볼보 이런 회사들 다 합친 거죠. 근데 물론 매출은 그 회사들보다 합친 것보다 현저히 적었는데 시총은 그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죠. 뭐 이제 계속 혁신적인 아이템들 그리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경우엔 최근에 이제 충전소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만들면서 2,000조 원짜리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종의 전기차 주유소 사업을 진출한 셈이죠. 근데 이게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이제 테슬라가 혁신적인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게다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도 그간 급격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달러가 조정받으니까 증시가 강세가 더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단 자막에 지나갔습니다만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즐기시고 한쪽에서는 또 위험관리도 좀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크로 쪽으로 좀 가보죠. 매크로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대출 가능성 지수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가능성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두 이제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둘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은행들이 작은 규모의 회사들한테 대출을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출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실 큰 영향이 있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실업자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근로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고용을 작은 소기업들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용을 중소기업들이 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는 자연스럽게 사실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데 은행들이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이제 마련할 데가 없어지고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 결국 해고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요 이제 지표가 이제 상하 반전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하방으로 완전히 대출 가능성 지수가 전환을 하면서 실업률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상으로 너무 이제 갭이 커진 상황인데 이게 메꿔지면서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 패턴대로라면 이 지표를 보고 다양한 지표들도 또 참고를 해보면 여름에서 가을쯤 가면 실업률이 어떤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리스크가 점점 커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낮을 때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대출 가능성 지수가 꺾이는 추세가 꽤 가파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따라서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겠고요. 중장기 매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매크로 데이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좋은 것만 지금 보고 싶어하는 이런 강세장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쪽, 알트코인 쪽 좀 짚어봐야 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SEC 압력 때문에 증시 상승에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0.24%, 이더리움 0.31%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인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2.47% 하락하면서 여전히 법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에는 선물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으로 대거 참여를 하면서 파생 상품으로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더 거세지는 상황에 있고요.
현재 일주일 동안 미약하게나마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사실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강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제일 핫한 화두입니다. 좋은 소식은 없고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주는 이슈들밖에는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증권위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가 총 67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화가 되면 그간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 분위기가 경직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들은 사실 중앙관리자가 있는 중앙화 거래소고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관리자가 없이 전형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탈중앙화돼서 움직이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중앙화 거래소의 법률 리스크 그리고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앙 관리자가 없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로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미정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장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봅니다. 오늘은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 한국 스타트업의 투자와 협력을 원한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9일이었죠. 한국을 방문했던 이 샘 알트먼 오픈 AI CEO, K-스타트업 미드업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보통 샘 알트먼 CEO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임원진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는 또 임원진을 대거 동원을 해서 상당히 높은 의욕을 또 보여줬다라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계속해서 좀 AI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서 네. 다른 섹터를 하려다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AI 관련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또 빼먹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AI를 마지막으로 네.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오픈 AI CEO 샘 알트만 CEO이 이제 국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초청으로 방한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뭐 국내 AI 개발사들이나 이런 뭐 ChatGPT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았었고요. AI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샘 알트만 CEO의 행보를 보면 이제 주요 17개국 한 17개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뭐 워싱턴이나 런던, 파리, 뭐 도쿄나 멜버른 같은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이제 미팅들을 많이 가졌는데 뭐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AI 관련한 규제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뭐 무엇보다 규제 관련 쪽 얘기보다는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네.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 AI 공동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렉 브루먼 회장도 함께 또 처음으로 모습을 또 드러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좀 중요도를 좀 더 높이 보지 않나라는 또 힌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던 좀 하드웨어 이런 AI 반도체 쪽에 좀 시선이 많이 쏠렸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좀 AI 본연의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지난주에 사실 샘 알트먼 회장의 방문도 있었지만 애플의 또 거대한 행사였죠. WWDC도 있었거든요. 개발자 회의에서도 사실 뭐
시장 대부분의 시선이 이제 비전프로 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애플이 과연 AI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도 상당히 또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애플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뭐 거대한 AI 시스템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애플이 항상 해오던 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가장 좀 최적화된 좀 실용성 높은 AI 기능들을 많이 선보였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이런 AI 쪽에 소홀하지 않냐,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지난 5년 동안 애플이 행해왔던 이런 M&A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은 사실 또 절대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말 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M&A 기업들의 한 절반 가까이 한 45% 비중을 이런 AI 관련 기업들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5대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해왔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추구하던 그런 모토라고나 할까요? 이제 뭐 같은 분야에서 더 잘하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경쟁을 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 뭐 애플의 행보를 보면 AI 쪽도 그렇고 뭐 이런 메타버스 헤드셋 쪽도 그렇고 약간 그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애플 쪽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AI 생성형 AI 시스템들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애플 생태계 또한 현재는 좀 굉장히 굳건하지만 앞으로는 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AI 쪽에 집중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애플 시리 쪽에 이제 기능 좀 개선하는 측면으로 집중을 한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애플카 쪽에도 이런 AI 탑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본다면 그런 거기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포석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샘 알트먼 회장이 또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눴는데 국내 이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AI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좀 더 생산량을 뭐 늘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도 결국에는 이런 AI 관련해서 상당히 또 방대한 데이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메모리 쪽에서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함께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오픈 AI도 계속해서 관련해서 국내 이런 반도체 쪽으로 협력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삼성 또한 이런 초거대 AI를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조금 한 발 뒤처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다급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 관련해서 뭐 정부와 함께 또 빠르게 또 따라잡는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관련해서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포인트가 아무래도 보안 관련한 이제 챗GPT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안 쪽에서 그 기업 내부에 좀 중요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보안 관련해서 조금 그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목표를 잡은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잘 많이 들었던 하이퍼클로버 X도 이제 국내 이제 네이버 검색 시장에 좀 한국어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뭐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형 AI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경쟁력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뭐 이런 챗GPT 또는 뭐 이런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AI 생성형 AI를 만들어 나가면서 좀 더 좀 발전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오늘부터 또 AI 관련한 일정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생성형 AI 서밋이 이제 개막이 되는데요. 뭐 관련해서도 이런 뭐 챗봇 관련주나 뭐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6월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AI 쪽으로도 뭐 비록 AI 반도체 쪽은 조금 쉬어가는 뭐 이스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조정을 받을 때가 기회이지 않을까 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런 주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샘 올트먼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샘 올트먼 CEO의 방한에 더욱더 주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또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더불어서 기업 규제를 없애서 AI 생태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도 제시를 함께 해줬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국제규범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밝혔던 샘 울트먼 CEO였는데, 자, 과연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지원 대표님, 네. 오늘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보고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떤 네. 키워드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최근에 AI 관련해서 2분기, 1분기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네. 2분기 때는 이제 AI 반도체 쪽이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AI 관련 수혜 섹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재정비를 해보기에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좀 싶어서 오늘 키워드는 이런 AI 수혜 섹터를 좀 재정비하자라는 측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는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이끌어가는 AI 반도체 쪽이 워낙 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죠. 예, 한 5주 정도 만에 이제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또 급등을 했거든요. 뭐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또 AI 관련 종목들도 사실 뭐 저는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아직도 여전히 좀 매수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우리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중 갈등 수혜 종목이다라고도 가장 또 포인트를 강조드렸었거든요.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뭐 워낙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이런 산업 환경이 또 운도 많이 또 따라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MLB 기판 관련해서 여러 경쟁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사업성이 좋은 이런 FCBGA 쪽으로 다 떠나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TTM이란 기업이 거의 시장 점유율 한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시장 점유율 한 15에서 20%를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남은 기업들이 이제 거의 모두 중국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이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좀 불거지면서 미국의 다른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고객사가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비중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키워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수페타시스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뭐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그 돈을 지갑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연 평균으로 보면 한 25% 고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추후에는 한 10년 내로는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1가량을 이 AI 반도체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강조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 첨단 패키징 쪽도 앞으로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성능 향상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 쪽에 어느 정도 기술 좀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드렸던 게 AI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직접 AI를 적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뭐 리스크,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나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측면에서 뭐 최근에 또 이런 AI 의료 관련한 기업들이 뭐 이런 루닛이나 뭐 뷰노,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 또 이런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뭐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뭐 개발 기간도 절반, 뭐 개발 비용 또한 거의 뭐 5분의 1 정도까지도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이런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면서 이익률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로 보자면 뭐 다른 섹터는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뭐 사이버 보안, 광고, 게임, 메타버스까지 뭐 확대해 나간다면 AI 이 밸류체인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번 확대를 해 나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봇 시장 쪽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추후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이 아이언맨 영화에서 봤듯이 자비스 같은 좀 대화형 AI 쪽도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서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뭐 음성 AI 기술이나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만 만나보던 일들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지연 대표님, 꾸준히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 AI 반도체 또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AI 반도체와 함께 본다면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도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AI 의료 쪽 더불어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쪽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혜 섹터를 꼽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섹터로 보면은 이제 좀 다시 이전에 좀 챗GPT 관련한 종목들 또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굳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눈다면 이제 1분기 때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분기 때는 워낙에 좀 이런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됐었다면 이제는 다시 좀 주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워낙에 좀 길게 조정을 받은 자리기 구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이런 챗GPT 챗봇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봇 시장이 개화해 나가면서 뭐 관련한 뭐 이런 뭐 자율주행차 관련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좀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자동차 인공지능 AI 시장이 향후 한 10년 내로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745조 원 정도까지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10년 내로는 한 1,600억 달러 정도 규모까지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도 뭐 AI 로봇이 뭐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5년, 10년 내로는 충분히 좀 빠르게 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혜 기업들을 선별해 나가시는 것도 추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해서는 이런 뭐 대화형 AI 탑재는 또 필수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뭐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재 챗GPT를 직접 접목해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역량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도 이제 발표를 했고 현재 이제 포스코 같은 좀 큰 대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제 그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때 AI를 접목해서 포스코 쪽에는 이제 소재 쪽을 이런 발굴하거나 연구해 나갈 때 AI를 접목하면서 뭐 신약 개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뭐 시간이나 비용들을 단축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좀 특정 AI 기술이나 뭐 이런 좀 특화된 기업들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저는 이런 하드웨어 쪽도 당연히 함께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나중에는 더 좀 큰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패권은 오히려 그쪽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시장이 이제 처음 개화가 됐을 때를 살펴보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시스코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현재 시점을 보면은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성장성을 이뤄냈기 때문에 AI 쪽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초반에 물론 같이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그 성장성에 대한 이제 포텐셜이나 뭐 이런 기대감을 본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굳이 뭐 따져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의 성장성을 좀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옥석은 이지연 대표님이 가려주실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뭐 기술력이나 실적들이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현재 실적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확실히 좀 부각이 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런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입증된 기업들 위주로 현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시작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옥석 가리기를 이지연 대표님께서 또 해주게 되실 텐데 어떤 종목들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솔트룩스라는 기업인데요. 아. 네, 이전에 우리가 처음 챗GPT를 접하고 이제 국내 AI 열풍이 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 AI 같은 이제 마인드랩에서 마음 AI로 사명을 바꿨는데 이런 대표적인 좀 챗봇, 챗GPT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2분기 동안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 좀 반도체 쪽이 집중을 받는 동안에는 좀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거든요. 현재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선까지도 터치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솔트룩스가 이제 국내를 좀 대표하는 이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핵심 기술력으로 이런 대화형 AI 쪽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로는 이미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좀 B2B 쪽으로 좀 확보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구독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좀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도 한번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회사 플루닛의 이제 여러 가지 구독형 제품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플루닛 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이상의 이제 음성 인식률 정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ARS를 100% 완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루닛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이런 가상 뭐 인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까지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플루닛 스튜디오에 챗GPT를 적용해서 기능들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루닛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제를 추천받는다든지 뭐 또는 뭐 스크립트 작성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면서 추후에 뭐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 이유를 살펴보면 올해 이렇게 출시 예정이었던 뭐 플루닛 뭐 자회사 플루닛 쪽에 뭐 플루닛 스튜디오나 뭐 플루닛 워크센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연구 개발비로 인해서 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도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흑자 전환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내 AI 기업들 대부분을 보면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기관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독료나 이제 뭐 이런 라이선스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AI 관련해서는 가장 좀 체질 개선에 좀 가시화된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솔트룩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반도체를 볼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경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고 실제로 매출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지연 대표님께서 집중해 본 기업은 바로 솔트룩스였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AI 반도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함께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지연 대표님께서 헤드라인 분석해 주신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서 한번 투자 인사이트 또 꼼꼼하게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8시 반 서울경제TV에서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또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센티멘탈 오늘은 성일 하이텍 그리고 펀더멘탈 비츠로셀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성일 하이텍 비츠로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 오늘 처음인데 잘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센티멘탈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기본적으로 전처리 후처리 이거 그 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링에 아주 글로벌 넘버원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차트를 보시면 그 세비캠도 밑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성일 하이텍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상승세로 좀 치켜 올리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츠로셀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의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2차전지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 나온 거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전처리, 후처리 모두 훌륭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 회사는 삼성 SDI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선점을 한 그런 지분 투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라 좋아라 하셨고 사실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티멘탈 코너나 펀더멘탈 코너에 등장을 자주 안 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오늘은 어쨌든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생산 설비까지도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공장부터 먼저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요. 국내 3공장부터 짓고 미국 쪽은 좀 늦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25년 이후에나 미국 쪽으로 좀 캐파 증설이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공장을 차근차근 이렇게 늘리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폐배터리 시장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그 배터리 시장이 지금 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쓴 다음에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증설이 되는 게 그렇게 늦지는 않고 천천히 2차 시장이 점점 2차 전지 시장이 커가는 걸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주기가 돌아오는 걸 보고 지금 캐파 스케줄을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쪽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가격들이 판가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은 줄어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외형 성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캐파가 지금 증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거가 이제 되는 사이클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매출 성장은 당연히 후행하면서 따라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3월 6일 날 이렇게 고점을 18만 원 7,500원에서 치고 쭉 밀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세 달 정도 밀리다가 이제서 장기 이동 평균선 60일선이네요. 이거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5.4% 올라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이 좀 샀죠. 외국인이 좀 급하게 많이 산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정세를 견뎌내고 어쨌든 고개를 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분위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밴드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분이 아니죠.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후하게 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PER이 57배, PBR이 6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보시기에도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ROE가 좀 잘 나오면 좋은데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적정 PBR은 사실은 6배가 아니고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더 많이 쳐주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 밴드가 밸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쳐주는 밸류는 상당히 후하게 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6배 수준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PBR입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목표 주가에 저는 뭐 완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목표 주가 그거로 이제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괴리율이 18%입니다. 이렇게 괴리율이 내려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괴리율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죠. 그런데 지난 3월에서는 괴리율이 마이너스까지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 주가가 있는데 그 주가가 당시의 주가가 이 목표 주가를 뚫고 더 많이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정을 심하게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괴리율이 좀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괴리율 18% 남아있는 성일하이텍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소개를 해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오늘은 비츠로셀 이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리튬 1차 전지도 하고 있고요. 리튬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전고체 전지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주가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차트인데 성일하이텍도 이렇게 올라가고 세비캠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폐배터리 관련주죠.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세비캠하고 손을 잡고 MOU를 맺은 비츠로셀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른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도 지금 60%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이 아니고 펀더멘탈 주식을 가져왔을까요? 2차 전지주 중에서 보기 드문 펀더멘탈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좀 보시죠.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관련되는 세비캠입니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염화리튬 제조연구개발을 같이 좀 해보겠다. MOU를 체결한 기사가 4월 달에 이렇게 떴습니다. 4월 26일자로 이데일리에서 떴는데 이걸 손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 회사 같이 이제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일하이텍 얘기할 때는 전처리 후처리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사는 다르지만 수직계열화를 지금 추구하려고 이렇게 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1분기 뭐 전체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그래서 전 부분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23,000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고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도 커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밸리에이션도 아주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가 재평가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주가를 보시면 다른 폐배터리 이렇게 쭉 밀려가는데 이 회사는 주가가 크게 밀려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12.83%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이 주식으로 이게 뽑히기에 조금 뭐 괜찮아 보여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가 아주 강한 가운데 어제는 외국인까지도 매수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린 거고요. 자, PBR 차트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는 뭐 중앙값보다는 좀 위에 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가 재평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단을 향해서 밸류 상단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괴리율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 괴리율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인데 지금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커버하는 증권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성일하이텍, 펀더멘탈로 비츠로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구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주가 움직여주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